진짜로 드래곤을 보면서 상당히 좋아했거든. 진짜로 강하기도 강하고 적극적이기도 하고. 아 근데 인조인간 18호가 갑이에요. 무조건 활용도가 너무 무궁무진해. 저거는 우리랑 시대가 달라. 드래곤볼 시대 자체가 훨씬 미래잖아. 우리보다 앞선 미래. 극도로 이제 진보한 진화된 기계는 인간 따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죠. 그러니까 기계여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? 기능이 되게 많아. 그러면은 안 만날 거예요? 뭐 어떤 기능이? 그냥 네가 상상하는 모든 거 다 있어. 모든 기능이. 아 모든 기능이 다 있다? 인조인간 18호야. 극도로 진보된 진화된 문명이라니까? 다 있어. 다 있어. 근데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. 그러니까 뭐 타고 날아다닐 수 있다 뭐 이런 기능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막 부산 여행 가고 싶은데 차를 안 타도 돼. 타고 날아갈 수 있음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지. 여자친구를 타고 간다? 그건 여자친구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. 내 여자친구가 좋아해. 막 태워주면 내 등에 올라타. 석현 기능이 있어. 너무 좋아. 그게 기능이야. 그쪽에 이제 등 쪽에 이제 그 이게 흥분도를 올려주는. 아니 더러운 새끼야. 그게 아니라. 개더럽네. 네. 등 쪽이 뭐? 아니 더럽다뇨 형. 존나 역겨운 새끼네. 아니, 이거 그런,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.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아니 기능을 입력해놓는 거지. 내가 올라타면 좋아해라 딱 입력하면 이제 내가 딱 올라타면은 흥 군주님 이렇게 이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지. 무슨 둥을 성감대 뭐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냐? 아 더럽네 진짜. 아니 더럽다니. 타고 가다 이제 목마르면은 콜라 한 잔 이렇게 하면은 군주님 콜라 한 잔 딱 야경 그 보면서 콜라 한 잔. 목마르면 원했던 그 아이리스 콜라 이제. 근데 이제 콜라를 그냥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내가 주머니에다 캡슐을 넣어놓고 다녀야 돼. 캡슐 딱 넣으면 걔가 이제 물 뽑아가지고 콜라 만들어줘. 물은 걔 안에 되게 많이 저장돼서 몸무게 10%가 물인. 그래서 5리터 들고 다닐 수 있는 물을. 그러니까 물도 원할 때 뽑을 수 있어요. 콜라로도 만들 수 있고 커피 캡슐로 하면 커피 캡슐도 만들 수 있고 물도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. 그 물의 온도, 농도 다 조절 가능한. 왜 기계니까. 내가 나는 조금 또 시원하게 혹은 뜨겁게 물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커피가 뜨겁게 먹고 싶은데 커피를 조금 진하게 연하게 다 돼. 연하게 글렀다. 근데 나를 좋아하는 여성 팬들이면은 내가 그냥 단순히 커피하고 콜라 얘기하는 거에 내가 싫어질 이유는 없잖아. 왜? 왜 내가 왜 싫어져? 커피의 농도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게 문제니까. 문제 없죠. 어디서 나오냐고 그건 이제 정할 수 있어요. 손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정할 수 있어요. 어디서 나오게 할지 그때그때 정할 수 있어요. 야 막 기운만 커피 먹고 싶으면 딱 이렇게 오늘은 오른손으로 부탁해. 할 수 있어요. 아니 이래도 인조인간 18호를 안 고른다고? 이래도 당신들의 이상형이 인조인간 18호가 아닙니까? 커피 우유도 가능해요. 민트 초코도 가능하죠. 어디 가서 내 팬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. 어차피 유튜브에 이런 거 안 올라가. 아 근데 인조인간 18호가 갑이에요. 무조건 활용도가 너무 무궁무진해. 어디가 내 팬이라 딱 말했는데 만약에 이 내용을 한다? 그럼 그 새끼도 문제 있는 새끼.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 팬이라 당당하게 얘기해도 돼요. 유튜브에서는 클린한 이랬는데 편집자 갑자기 유튜브 올리는 거 아니겠지 다음에? 오늘 영상은 어떻게 제대로 올라갔나 확인해볼까? 이런데 갑자기 막 편집자님 건담할 임신은 되나이? 저 새끼가 되날까? 혼났네. 임신이 왜 갑자기 커피 먹다 임신을 왜 개새끼야. 들어온 새끼네 저거. 안 부석현해. 네 진짜 성격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취향까지 알겠네 시오삐. 뭔 성격이야. 다시 밀어.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. 맞아줄게. 맞아주기 싫대. 맞아주려고 했는데 빤치를 때려버리네. 나우서스가 다리우스를 이기고 카사딘이 애니비아를 이기고 풍년인데? 뭐지? 이거는 그냥 이겼는데? 시간 지나면? 폼도 심지어 원래 지는 조합인데 지금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. 못 가고 하니까 살짝 빠질게요. 아니 이제 빠지지 그냥. 아이고. 야 끌링이 잘못이지 뭐. 설마 그게 끌릴 줄이야. 힐드 빠졌는데 앞에 있던 이유가 안 닿을 것 같아. 근데 인정. 여기서 여기가 닿는구나. 이 사람들 왜 이래? 숨어보시지.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뒤에 와 이게 이렇게 돼?
아, 왜 실드를 안 막아줬지? 칼리고? 처치했어. 막아도 적겠다, 치솟칼리라. 아, 근데 저거 아깝다. 그부를 딱 땄으면 좋았는데. 그부 너 부리지? 네네, 까비 까비. 아, 근데 바텀 들교환 잘 해놔가지고 할만했는데, 이번에. 진짜로. 저도 그 생각이었는데. 아, 나 그부가 딸피로 온 줄 몰랐어. 딸피로 온 거지. 딸피로. 그니까. 그래서 그냥 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화면 돌리니까 딸피더라고. 같은 각을 봤는데, 까비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왜 저래? 오, 진 거 같은데 게임? 부메랑 스틸 한번 해봐. 저는 못해. 어, 이게 합이 좀 못한 건 사실인데 뭐 헤카림이 안 가줘서 억울할 수는 있겠네. 두 쪽 다 이해가 갑니다. 저는 그런 사람이요. 전부 이해하는 사람. 없으니 뒤져줄게. 네 수준에 맞춰야지. 원래 하는 거 하셈 계속. 네 수준에 맞춰야지. 플래시 쓰게? 일로와. 내 사막에 와서 내 주머니 채워보시오. 플래시 써. 일로와 빨리. 조심해. 가자. 둘이 아주 그냥 싸우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. 욕설을 막은 게 이게 문제야. 시원하게 그냥 막. 어? 카림이 씨발 새끼야! 막 어? 욕하고 싸우고 딱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까잖아. 말도 안 되는 거지. 시원하게 욕 막아야 되는데 사람이 찌질해지잖아. 돌려 까는 게 더 감정 상해. 우리는 이제 욕 먹으면 기분은 덜 나쁘거든. 씨발년이 똑바로 안 하냐? 이러면 기분이 안 나빠. 저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달렸으면 20분 게임인데 네가 진행이 달려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게임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인정하냐 너도?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불쾌하다. 씨발년이 똑바로 안 하냐? 야 미쳤냐 너? 미쳤어? 뭘 날뛰어 이씨. 지질라고. 너가 문제겠냐? 널 창조하신 그분들이 문제지. 야, 이렇게 비꼬면 더 기분 나쁘다니까. 아, 일로 가면 안 되는데. 야, 너 글로 가면 안 되지. 야, 바보야! 설마? 하지마. 아니, 소라카 아래쪽으로 간 거 좀 그렇네. 나이스. 아, 몰랐구나, 위치를. 그렇군.
남자는 왜 꼭 착한 일만 해야 돼? 나이스. 지금 강호 나이스. 엥? 9대에 죽었나? 3대에 죽었나? 점프 거리를 아예 안 줄리면 안 때렸어야 되거든? 그냥 안 때렸어야 됐다. 그냥 잡지 말걸. 이렇게 죽을 걸 아예 예상도 못했어. 너무 좋아. 안 돼, 이거 못 잡아. 소로카 있어서 안 죽지. 이거는 힐도 있고 딜 엄청 세다. 아깝다. 미니건 쓸 거 그랬나? 아, 대포가 좋았어 방금은. 왜 했어 이거? 이거는 사이리 실수한 거 같은데. 근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석대로면은 솔직히 방금 플레이가 맞긴 했어. 미드 정석은 미드가 맞는데 사이드 틀린 말은 아님. 랭가 자르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방금. 여기 랭가 강 나와가지고 랩을 못 본 리신 잘못이라고?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세요. 둘 다 틀린 말 아닌데 굳이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잘못을 만들지 마시고. 아 맞아주지. 아 그램 맞아주지. 아 이거 그래 방금 맞아줬어야 돼. 이거 너무 근거리라 그래픽하기 힘들었어. 무빙 하긴 했는데 죽었다 이거. 아 멘탈 나갔나봐 애들. 플레이가 이상해. 아니 참 어떡해. 아 됐어. 가자 나이스. 아 카미 나이스. 소라카 나이스. 럼블궁 해카린 궁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? 나이스. 야 리신 너무 잘했다. 아 리신 나이스. 나이스. 아직 기분 진짜 나쁜데 이거 아직. 나 안 죽어. 아 버프 빼라고? 나 걱정해주는 줄?
아, 왜 걱정을 많이 해주지?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. 아, 버프를 빼라고. 랭가 텔 조심. 용 주자. 어, 용 줘야지. 왜? 안 줘도 되겠다 이거 형. 가자. 와. 아 이거 내가 그래 못 피한 내 잘못이다. 근데 이해했는데? 나이스. 아 이거 아 내가 그래 왜 못 씨 왜 왜 맞지 나 그래 이거? 멍청한 녀석. 방금 용 주는 거는요. 저희 스킬도 없고 지금 피 관리도 잘 안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있는데 상대는 이제 집 가서 템 조금이라도 더 사오고 피 다 채워가지고 랭가 디테일 타면서 용 박을 거기 때문에 용 주려고 한 거예요. 랭가가 테를 아예 팀들 반대쪽에 타가지고 랭가 자르면서 유리해진 거고.